이제 그만 씻어. 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보일러 고장 났나 봐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뭐? 미지근하기도 안 나와? 네, 이건 뭐 완전 얼음물이에요. 아유, 그럼 고장 아니다. 내가 좀 전에 꺼놨거든. 꺼져 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면 그게 고장이지. 아니, 한겨울에 이 보일러를 왜 꺼요?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요. 짠순이 대마왕, 아마 스크루지 연관도 우리 엄마에 비하면 완전 자선사업가일걸. 안 그러냐, 미미야? 너 뭐 하는 거야? 연애 편지냐? 안 돼! 이리 줘! 마론 인형, 공주 드레스, 새 구두? 진짜! 꿈도 크다. 한겨울에 보일러도 안 트는 집에 살면서 아직도 그런 걸 기대하냐? 남이사, 꿈을 크게 꾸던 작게 꾸던 무슨 상관이야? 그럼 네가! 마론 인형을 받으면 난 인형의 집 세트를 받아야 하고, 또한 네가! 드레스와 구두를 받으면 난 핸드백까지 풀 세트로 받아야 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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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긴 내가 언니니까 그렇지. 누구 말도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아니, 니들은 비싼 밥 먹고 왜 또 싸움질이야? 냄새!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엄마! 어? 웬 사진들이에요? 앨범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야, 사진 많다. 어?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이네? 뭐? 어디, 어디, 어디? 이건 말도 안 돼! 사진 속 여자랑 엄마랑 동일 인물? 에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잖아. 다시 잘 봐봐. 그렇게 차이 안 나지 않니? 응? 글쎄, 앞만 봐도 아닌데요. 어? 우와! 어? 아! 엄마 결혼 기념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어? 아, 그래. 아, 그랬지. 꿈만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식을 올리다니. 네, 당신은 성탄절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야, 로맨틱해. 잠깐만, 그러고 보니 왜 엄마 아빠는 매년 결혼 기념일에 아무것도 안 했어? 맞아, 외식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됐다, 내 팔자에 무슨. 근데 이때 나 참 예뻤네. 커피는 싸싸 동백섬에. 오늘도 한 잔 걸치셨군요. 아니, 띠 여러 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예쁘리들. 왜? 왜? 따라오세요. 얘들아, 살살 좀 해. 아, 이거 눈부셔라. 아빠! 묻는 말에 성실히 대답해 주시죠. 여기 이 날짜 기억하시죠?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하! 아유, 여 녀석들! 너희들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그러는구나. 역시. 그래, 이번에는 뭐가 받고 싶으냐? 아빠가 다 사줄게. 정말이에요? 미미야, 너 들었지? 언니 좀! 선물 얘기는 이따 다시 하고요.
12월 24일. 정말로 몰라요, 아빠? 이걸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아, 결혼기념일 말하는 거로구나. 저희는 다 컸으니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거 필요 없고. 굳이 잠깐만. 굳이 그럴 필요가. 야, 그러니까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분의 결혼기념일 축하하는 날이었음이요. 그래, 알았다. 마침 회사 연말 보너스가 나오니까 그날 우리 레스토랑에서 만난 걸 먹자꾸나. 크리스마스 이브잖니. 야, 우선 꽃과 케이크를 준비하고. 세상에 사랑해요. 여보, 우리가 자식들 하나는 잘 돕구려. 이 아이들이야말로 우리의 보물이죠. 생각만 해도 뿌듯하구나. 언니, 나 밥도 몰랄라 그래? 가만. 어? 근데 있지, 미미야. 어? 케이크랑 꽃다발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너 돈 있냐? 나? 아니.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떡볶이 좀 덜 먹는 건데. 아하! 그래! 싫어! 잠깐 누나 말 좀 들어봐. 승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 싫어 싫어 싫단 말이야. 난 안 줄 거야. 애기 너 실망이다. 우리 삼남매가 처음으로 힘을 합쳐서 효도 한번 해보자는데. 에이, 다 관둬.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줬나 봐. 할 수 없지 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향기 좋다. 애기야, 이걸로 할게. 아, 진짜 좋아. 여기요. 우와, 애기야, 이 케이크 좀 봐봐. 너무 예쁘다. 언니, 애기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 쟤는 그래도 많이 남았어. 오, 뷰티풀, 뷰티풀. 엄마 진짜 예뻐요. 아유, 원 녀석들도.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돈 걱정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두피 마사지까지 샜다. 오늘 일찍 오신댔는데. 안 되겠다. 일단 우리끼리 그냥 집에서 먹자.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벌써 저녁 시간이 지났는걸.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만데. 우리? 우리라고? 엄마, 저 꽃다발이랑 케이크 있냐? 그래요. 꽃이랑 케이크 아깝잖아요. 날이 날인 만큼 꼭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보내요. 알았다, 알았어. 그럼 우리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릴까? 응? 어? 어머나, 눈이 오네.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그러고 보니 엄마 아빠 결혼하던 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는데. 우와, 저기 아빠다. 여보. 아빠. 네? 보너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럼 우리 외식하기로 한 건.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집에도 못 오고 꽁꽁 얼어 있었어요? 외식이야,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애들도. 저흰 괜찮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레스토랑에 갈 날이 한 번은 오겠죠. 가요, 레스토랑. 돈이 아직 남았거든요.
애기야. 그래도 괜찮겠니? 그럴걸요. 뭐래요? 여기 말고 서쪽 방향으로 이사가면 내가 떼돈을 벌 거라네. 정말 이사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점쟁이 진짜 용하더라고. 점쟁이? 그치 맞지? 아주 그냥 딱딱 쪽지끼지 않아? 우리 아들 등수까지 맞췄다니까. 아 참, 근데 자기 혹시 그거 해봤어? 난 그 뭐더라, 전생도 볼 수 있다고 하길래 신기해서 돈 좀 더 내고 한번 봤지 뭐야. 어머, 그랬어? 전생? 여기야? 자, 이쪽으로 앉으렴. 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정말 괜찮겠어? 괜찮지 그럼. 이거 완전 흥분되는데? 자, 이제 눈을 감아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천천히 뭔가 보일 거다. 나나오는 신경은 가로수 서서시즌 로그세 하나, 둘, 셋, 다섯. 아씨, 그만 내려오세요. 소담가씨가 지났다고요. 형들아, 너 밥 먹을래? 저거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올해도 준양이 댁에 혼담 넣은 도령이 없다면서? 한 명도 없다 들었네. 어느 댁 도령이 준양이를 보고 좋다 하겠소? 아름답도다! 에이! 저 처자는 대체 네 집 처자더냐? 아, 저 못생긴 준양 아씨도 저러고 있네. 무험하도다! 못생겼다니 여양집 처자에게 어디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아니, 어떤 미친 도령이 준양 아가씨 보고 예쁘다고 하겠습니까요? 엥? 아유, 놈! 100번 맞는 말이지. 아름답도다! 김내관, 저기서 그네 타고 있는 처자가 대체 네 집 처자인지 알고 있느냐? 송구하오나 왕자님, 처자가 아니오라 치마 입은 남자가 썹니다만. 뭐라고 하였느냐? 네가 지금 내 눈썰미를 능멸하려는 것이냐? 내 이놈! 곤장을 치기 전에 어서 가서 네 집 처자인지 이름이 뭔지 모든 정보를 내려오거라! 이걸 나한테 전해달라 하였다고?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영의정댁 성우토리님이 말입니다! 어떡해! 강단아, 난 아직 시집갈 준비가 안 됐다고요? 한자를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 천따지 검을 현두로 춘향 낭자, 왜 답장이 없는 거요? 여기가 분명 춘향이 다니는 서당이 맞다 하였지. 그렇다니까요. 춘향 아씨 저기 있는데 쇼? 스승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한 촉 쏘고 싶습니다만.
저분이 너무할 것더라. 사부토련이 나냐? 어떻게? 아니, 네가 여기까지 너인 일이더냐?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스승님? 아버님께서 무난 여쭙고라 하시어 잠시 들렀습니다. 못 본 새 많이 의젓해졌구나. 오랜만에 네 활솜씨 좀 볼까? 준양, 결례가 안 된다면 다음 화살은 준양이 직접 골라주겠소? 뭐 어려울 거 없지요. 활을 당기는 힘이 훌륭하시니 좀 더 긴 화살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맙소. 나와 한번 겨루어 보겠는가, 성운도령? 어이, 저분은 왕자저하께서 이런 것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백성들의 서당을 감찰하고자 내 진이 발걸음을 하게 되었네. 활쏘기라면 나도 함께 하고 싶군. 춘향, 나에게도 어울리는 화살을 하나 골라주시겠소? 아니, 왕자 저하께서 어찌 저의 이름을...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엉거시게... 사실은 일전에 얼마든지 겨뤄드릴지요! 아니, 이런 무례한! 좋다, 이제 내 차례인가? 난 저 처자가 골라준 그 화살이 마음에 든다. 이리 내봐! 이건 안 됩니다! 이리 주십시오!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아무리 왕자 줄 알아도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리 내! 안 됩니다! 아니, 저리 멀리 있는 것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내 스타일이야! 아씨, 어서 나오세요! 이러다 늦겠습니다! 낚아주고 가야 돼. 임금님 생일잔치인데 사람이 좀 많이 오겠냐고. 아씨는 윤석 관장님이 특별히 초대하셨잖습니까! 아씨! 오너라! 준영 아씨, 어서 여기 타시죠. 저희 도련님이 편히 모시고 오라 분부하셨습니다. 그 가마 말고 이 가마도 좀 보시지요, 아씨. 이 가마는 지붕도 열린답니다. 조선 최초지요. 실례지만 그 후진 가마 좀 치워주겠나? 아씨는 이 가마를 타고 궁에 가실 거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가마를 타고 갈지는 아씨가 직접 결정할 겁니다! 아씨 어쩌실 거예요? 마음의 결정은 하셨어요? 그래! 결정했어! 왜 부르는 것이냐? 자, 나오시오, 춘향. 나와 함께 갑시다. 아니! 전 말 타고 다닌답니다. 역시! 춘향. 난 그대의 진심을 알고 싶소. 나와 성운도령, 어느 쪽인지 결정해 주시오. 하지만 왕자저하, 제가 어찌 두 분을 놓고선 선택이란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오? 그저 춘향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소? 그렇소! 나 역시 그 대답을 듣고 싶소, 춘향! 하지만 소녀는 아직... 윤석 왕자!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마마마!
그동안 이 애미가 정해로운 규수는 나 몰라라 하더니 저 못생긴 아이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어마마마 그게 아니오라. 이 오만한 것, 감히 미천한 신분으로 왕자의 마음을 흔들이다니. 당장 궁에서 나가지 못할 거야. 이사하십니까, 조하? 몸을 피하십시오. 일지매가 침입했사옵니다. 싫어! 일지매? 왕자를 어서 안으로 메셔라, 어서! 내 비록 지금은 널 인정 못한다만 이 은혜는 다음 생에라도 꼭 갚으마. 그러시던지요. 저 미천한 것을 그냥! 내가 왔어!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소이다! 어머나 성운 도련님! 향단아, 오랜만이구나. 응. 아씨에게 내가 돌아왔다고 여쭙거라. 어서. 저 근데 춘향 아씨 집에 안 계신데요? 어? 어딜 가신 게냐? 뭐 괜찮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마. 안 괜찮으실 텐데. 어? 기다려도 안 오세요. 그게요, 아씨는. 일지매랑 결혼했어요. 시간 다 됐어요. 아, 일어나렴. 자두야, 자두야. 눈 떠봐, 자두야. 자두야, 괜찮아? 정신 드니? 야, 향단이. 일지매님은? 아, 뭔 소리야? 아, 그만 일어나렴.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말이다. 어땠어? 진짜 전생이 보였어? 그게 그러니까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자, 눈을 감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천천히 뭔가 보일 겁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손님. 이 우악하다! 감히 누구의 말을 만지는 것이냐! 왔습니다. 자. 오늘도 못 잡고 허탕친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무래도 잠자리채를 사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쓰고 버릴 텐데 뭐하러 그런 걸 사? 아무리 휘둘러봐도 한 마리도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럼 다른 애들도 다 못 잡았겠지 뭐. 그런가? 하긴 다 같이 못 잡았으면 별로 혼나지도 않겠지? 네, 여보세요? 어? 아, 윤서가 난데 너도 곤충 채집 숙제 못했지? 못하긴 누가? 너처럼 짧은 팔다리 꼬꼬마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겠지만 모델 같은 긴 기럭지를 가진 나는 옛날에 다 잡았지. 뭐라고? 웃긴 해! 나도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 당연히 다 끝냈지. 자두야, 그런 건 미리미리 했어야지. 당근했지.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도돌이 도마절. 그런 숙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아빠한테 말을 하지. 왜? 아빠가 잡아주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한때 팝으로 최라고 불릴 정도로 곤충 박사였걸랑. 정말이야? 그럼 나 잠자리 한 마리만 잡아주라 아빠. 너
이 아빠는 딸에게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지 고기를 잡아주진 않는단다. 나 고기 먹고 싶어. 나도. 고기 낚는 법은 됐고 곤충 잡는 법이나 알려달라고요. 아 그래? 내일 일요일이니까 아빠랑 나가서 잡아오면 되겠네. 어? 내일 말이야? 어차피 집에 있으면 TV를 보거나 낮잠만 잘 거면서 뭘 그래요?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님. 준비는 됐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빠? 그럼 곤충을 잡는 곤충병법을 알려주마. 네? 적보다 먼저 움직여라. 적이 강하면 부드럽게 공격하라. 적이 오면 물러나고 물러나면 나아가라. 우와, 뭔가 오묘하게 철학적인데. 어? 저기 귀뚜라미다. 적이 강하면 부드럽게 공격을. 곤충 박사 최호들이 나타났으니 얘네들이 미리 알고 다 도망갔나 보다. 아빠, 저기 벌집이야! 저거라도 잡아야겠어. 꿀벌에게 쏘이면 빨갛게 부어오를 뿐만 아니라 얼굴이 못생겨져서 천하제일의 못난이로 변신할 텐데. 안 쏘이고 잡으려면 어떡해? 고요하게 접근하는 거다. 고요하면 형체가 없지만 움직이면 형체가 드러나긴 말이야. 그래, 아빠의 가르침대로 고요해지는 거야. 뭐해 자두야, 빨리 이쪽으로 도망쳐. 아까 전대로 움직이지 말라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두야, 더 빨리 달려. 아빠, 빨리 가. 자두야, 아빠님이 틀렸어. 잠자리님이 도망가고 없거든. 어? 저기 돌돌이는 아빠다. 안녕하세요. 누구더라? 저 돌돌이랑 같은 반 최자두인데요. 자두라고? 얼굴이 심하게 상했구나. 네. 어? 아저씨, 그건 뭐예요? 아, 돌돌이가 곤충을 사오래서. 우와, 그런 것도 다 팔아요? 돌돌이 이 자식 잘난 척 하더니. 엄마! 나도 돌돌이처럼 곤충 사줘!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어? 엄마야! 얘 얼굴이 왜 이래? 네? 얼굴이 왜요? 아빠가 그랬지. 벌한테 쏘이면 천하의 못난이가 된다고. 아빠 얘기 중에 그거 딱 하나만 맞았네요. 어? 하루 종일 뛰어다녔더니 배고프다. 어? 와, 도넛이다.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지사게! 도넛이가 아니라 바퀴벌레 약이니까 죽는다고! 바퀴벌레 약? 네 아빠가 말로만 아는 척하는 어설픈 곤충 박사라면 네 엄마는 실전에 강한 해충박멸 다 잡아거리였지. 해충? 처녀 시절 해충 잡는 회사에서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못 잡는 해충이 없는 걸로 아주 유명했었지.
후선을 제사로 받아주십시오. 후회하지 않겠느냐? 옙, 사부님, 곤충 채집이 가고 싶어요. 나만 믿거라. 세상에, 이건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잖아. 에헴, 이 정도쯤이야. 이건 한국에 사는 종이 아니거든. 잘못 싸우셨나? 그게 뭐 어쨌는데? 난 나랑 어울리는 우아한 나비를 잡아봤어. 우와! 혹시 집에 오래전부터 장식돼 있던 거 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는 너희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잡아왔길래? 어? 미리 개미들을 잡아 넣어놨더니 방학 동안 얘들이 이렇게 개미집을 지었더라고. 우와, 멋지다! 난 살아있는 곤충을 잡는 게 불쌍한 것 같아서 대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 우와, 잘 그렸다! 저기, 난 말이야. 잠자리, 나비, 풍뎅이, 매미, 사슴벌레, 쇠똥구리 등등입니다. 아, 그렇다네. 놀라긴 아직 이른 것 같은데. 너희들 내가 가지고 온 걸 보면 다들 뒤로 따져빠질걸. 뭔다 그래? 문제를 하나 내지. 곤충 중에서 몸은 하나인데 그 영혼은 둘인 것. 그게 뭘까? 곱등이다! 곱등이의 몸 안에는 연가시라는 기생충이 같이 살고 있거든. 이래봬도 난 시속 70km의 왕잠자리를 잡은 몸이야. 곱등이 정도야 우습지. 근데 자두, 넌 어떤 곤충을 가져왔어? 아, 그게... 먼저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눈을 단련하고 바퀴벌레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는 거다.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했으면 그래도 내가 얘들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진짜 힘들었다. 아, 원래? 아, 내 방학 숙제! 와, 노룽지! 너 언제 따라온 거야? 와, 야, 어디 가! 노룽지, 너! 여러분, 방학 잘 보냈어요? 애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너 거기 안 서! 백구도 잡히기나 해봐! 가만 안 둬! 내가 못 올라갈 줄 알고? 이래봬도 내 별명이 흑석동 날다람쥐라고! 네가 아무리 신발 숨겨놔도 난 이제 서울 가야 한다니까! 겨울방학 때 또 와서 놀아줄게! 어디 보자.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전 괜찮아요. 다친 데 하나도 없어요. 자, 어허, 백구구나. 아저씨, 우리 백구를 아세요? 우리 백구? 그럼 네가 혹시...
아이고, 여자의 꼴이 저게 뭐래? 방학이라고 외가 집에 놀러 왔는가 보네. 저기 감나무집 난양이 딸 맞지? 네. 네가 그럼 난양 씨 딸? 서울 애들은 다 허옇고 세련됐다더니 그것도 아닌가 봐요. 아이고 뭔 말이여. 요즘은 시골 애들도 저렇게 험하게는 안 놀지. 그러니까 그 멋진 아저씨가 엄마의 첫사랑이었단 말이야? 그냥 멋진 아저씨가 아니라 아주 멋진 과수원 사장님 아저씨라니까. 과수원은 또 어찌나 넓던지. 그치 할머니? 그럼 그 사장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아빠랑은 완전 게임도 안 돼. 아, 나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그 사람이 멋지긴 뭐가 멋지냐. 꼭죽정이 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공주님들 남자 보는 눈이 이렇게 낮아서야. 자고로 남자란 이렇게 배 적당히 지방도 있고 키도 적당히 작아야 돼. 지금 그 배 적당히는 아니죠. 그리고 그 아저씨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단다. 네? 그럼 엄마 때문에? 아, 웬일이야. 완전 멋져. 그런데 엄마는 왜 그 아저씨랑 헤어졌어? 이 녀석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과일이나 먹어. 난 알 것 같아. 나도 시험 볼 때 분명히 정답인 줄 알고 쓴 것들이 나중에 보면 꼭 다 틀려 있었거든. 자두야, 가서 손수건 좀 가져오너라. 네? 갑자기 손수건은 왜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너희 엄마랑 아빠의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장모님도 참, 그게 왜 비극이에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지. 그건 자네 생각이고. 아. 내가 이야기할 땐 지방방송은 좀 끄고 있게나. 너희 엄마가 결혼해서 너희들을 낳고 살림살이에 찌들어서 그렇지 젊었을 때는 미스코리아 뺨칠 정도로 예뻤단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여기 산증인이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때가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한겨울이었지. 여름이었거든요. 아주 더운. 그래? 그런 것도 같구만. 그래, 그날도 니들 해미는 책을 세 개 있다고 읍내에 가는 길이었단다. 너희들 엄마는 그때 당시 여기선 굉장한 신여성이었지. 청혼자들도 아주 많았고. 어? 하지만 너희들 엄마가 마음을 주고 있는 청년은 따로 있었단다. 아, 저기 민호 씨. 참 늦겠네. 정민호라는 청년이었는데 집이 풍족하진 않았지만 아주 성실한 젊은이였지. 두 사람은 소박하게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난향아, 여기. 내가 좀 늦었지. 와우, 죽이는데. 뭐죠? 지금 그 말투는? 난 그냥 빵 맛이 죽인다고 한 건데. 우리 이쁜 아가씨 이 오빠한테 관심 있는 거야? 어서 와, 난영아. 누구니? 전 낡은 달 같은 남자는? 아, 호돌 오빠? 우리 오빠 군대 동기인데 며칠 우리 동네 내려와 있다고 들었어. 멋지지, 서울서 왔대. 서울서 온 게 별거니? 저 흉한 머리는 또 뭐고? 얘는 TV도 안 보니? 서울서는 장발이 유행이라잖아. 어울리지도 않는구만. 안녕, 끝은? 네, 오빠 안녕하세요. 여기 까칠하면서 도도한 아가씨는 누구요? 난향이라고 내 친구야. 난향? 난초의 향기라 난향인가? 우리 처음 본 사이도 아니고 오빠 말 논다? 난 서울 남자 최호돌이야. 서울 남자 최호돌이요? 뭐 서울서 온 게 그렇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봤다고 처음 본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저기서 봤잖아. 여기요? 여기 예쁜 아가씨들 우유하고 빵 좀 갖다 줘요.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다가 수북하니? 우와, 오빠 멋쟁이. 자, 그럼 우리의 부드럽고 달콤한 청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청춘이고 뭐고 간에 호돌 씨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이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죠? 뭐야, 나에 대해 알고 싶은 건가? 네? 누가 알고 싶대요? 난 그냥 젊은 사람이. 나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 많이 아플 테니까. 멋지다!
너희들 한강에 괴물 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요. 농담하지 마세요. 조심히 들어가. 그래 안녕. 안녕히 가세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아이 참 왜 자꾸 따라오는 건데요? 또 헛다리 짚으신다. 난 내 갈 길 가는 거니까 상관 말고 가. 나 집에 다 왔으니까 얼른 가세요. 우리 사귈까? 네? 언니, 누가 보면 어쩌라고 이래요. 우리 아빠 엄청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어? 어 잘 됐네. 어차피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아예 오늘 만나 뵙고 인사나 드릴까? 어? 아버님! 아버님! 그만하지 못해요. 아빠 듣겠어요. 그리고 무슨 남자가 이렇게 뻔뻔해요. 뻔뻔한 게 아니라 용감한 거지.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 몰라? 남자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는. 어? 어? 뱀이다! 난 몰라. 움직이지 마.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갔어요? 근데 이 꽃다발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 그거? 아 길가에 꽃들이 많이 피어있길래 꽃집에서 산 것 같지? 아 그러세요. 여기 포장지에 꽃집 이름까지 적혀있는데요. 아 난양아, 이럴 땐 여자가 그냥 모른 척 넘어가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신사임당 누나처럼 현모양처럼 소리를 듣는 거라고. 뭐라고요? 순 엉터리. 아이 정말이라니까. 나도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말이야. 아니 그렇게 멀리서 쏘시게 총알 좀 더 드릴까? 걱정 마시오. 한 발이면 충분하니까. 아니 진짜 이렇게 멀리서 단 한 발로? 나 어때? 아, 굉장해요. 인형 가지고 올게. 고맙다 임마. 다음에 크게 한턱 쏠게. 에이 이런 걸로 무슨. 파이팅. 아 신난다. 난양아 우리 결혼하자. 아, 네? 내가 비록 건달처럼 보이지만 서울에 집도 있고 모아놓은 재산도 있어. 무엇보다 평생 난양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글쎄요. 지금 대답을 드리기 좀. 우리 집 순돌이가 낳은 것들 중에 제일 귀여운 놈이에요. 아, 귀여워. 넌 털이 흰색이니까 백구라고 하자. 어때요, 백구? 네, 좋네요, 백구. 저기 난양 씨. 네? 저기 그러니까 앞으로 난양 씨랑 제가 우리 백구를 같이. 네, 같이 뭐요?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난양 씨가 우리 백구를 잘 좀 키워달라고요. 걱정 마세요, 잘 키울 테니까. 가자 백구야. 난양 씨. 저기 요즘 그 서울서 온 사람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그건 그래 맞아요. 그 사람이 어제 저한테 청혼했어요. 네? 그거 잘 됐네요. 잘 됐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보단 그 사람이 난양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못난 사람. 그래요 잘 됐어요. 나도 민호 씨가 마음에 걸렸는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속 시원하네요. 불쌍하다 그 아저씨.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다 그 남자가 용기도 없고 못나서 그런 거지 뭐.
좀 못나긴 했어도 누구처럼 거짓말은 안 했지. 뭐? 서울에 모아둔 재산이랑 집이 있다고? 당신 사기 결혼으로 고소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요. 어허, 지금 보니 당신 아직 그 남자를 못 잊고 있었구만. 잘 됐네. 당신 못 잊고 아직도 혼자 산다던데 한번 만나보지 그래. 아이고, 그럽시다. 나도 과수원 안주인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네.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너무한 거 아냐? 아이고, 괜히 얘기를 꺼냈나? 원래 어른들은 다 저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란다. 그럼요, 잘 알죠. 여보! 책 포장지 예쁜 거 많은데 난 맨날 달력이고. 금 포장지로 싸나 달력으로 싸나 책 내용이 바뀌냐. 중요한 건 알맹이야, 알맹이. 새 학기인데 한번 사주면 안 돼? 포장지가 예쁘면 공부도 잘 될 텐데. 아이고, 시험만 봤다 하면 12점 맞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으이씨. 여보, 나왔어. 다녀왔습니다. 자. 이게 다 뭐야? 아빠, 미미랑 어디 갔다 왔어? 우리 미미 입학 기념으로 몇 가지 좀 샀다. 몇 가지가 뭐 이렇게 많대? 왜 그래? 내 거란 말이야. 설마 이게 다 미미 거? 어이구, 이 녀석이. 미미는 얼른 들어가서 이것들 다 정리해. 네. 왜 차별대? 왜? 난 달력인데 얘는 왜 비닐 포장지냐고. 나도 비닐로 포장할 거야. 언니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무엇이라? 난 맨날 언니 옷 물려입고 언니 쓰던 거 물렸었잖아. 애기는 남자니까 새 옷이랑 새 거 가지는데 난 중간에서 내 거 가져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웃기시네. 우리 중에 네 옷이 제일 많아. 뭐? 내 옷이 제일 많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언니한테 물려받은 옷이 쌓이고 쌓였으니까. 언니가 달라고 해도 이번엔 다 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책 사고 있냐? 그런데 왜? 뭐 도와줄 건 없어? 책 사는 건 내가 전문인데. 됐거든? 그건 남은 거야? 그럼 내가 좀 써도 되겠지? 싫은데. 나중에 다시 쓸 거야. 이 자식이 이제. 미미야! 뭐야? 가방도 새로 산 거야? 진짜 너무하네. 이거 안마, 이건 내가 가질 거야. 누구 맘대로. 이것들이 진짜 그만두지 못해. 엄마는 맞아. 이건 내 거야. 이게 진짜 내가 뭘.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아빠, 나 무서워. 에휴. 역시 우리 미미가 제일 예쁜데 독사진 찍어줄 테니까 똑바로 서봐. 김치. 자, 이제 미미랑 자두랑 같이 서볼까? 싫어. 사람은 설 것이지 저리 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운동장 한복판에서 매 맞을 줄 알아. 그래, 좋은 날 얻어맞지 말고. 자, 아빠 보고 김치. 하나, 둘, 셋. 오늘은 한 달 동안 함께할 짝꿍을 정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름과 자리를 알려줄 테니까 각자 가서 앉도록 하세요. 안녕. 안녕. 반가워. 난 준이라고 해. 난 미미. 미미? 너 이름도 되게 귀엽다. 귀엽게. 야, 너 잘못 앉았잖아. 준이는 내 짝이야. 일어나 빨리. 미안.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미미는 이 자리 맞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나랑 자리 바꿀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저기 선생님, 선생님이 정해주신 자리 바꿔도 되나요? 저랑 짝꿍을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허락해 주세요. 어? 동이가 준이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저기요 선생님, 저 싫어요. 원래대로 앉고 싶어요. 어쩌지? 집에 와서 누구 가야 하나? 뭔 소리야. 자꾸 밖에서 누는 버릇을 들여야지. 학교 다니면서 만날 오줌 누러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렇지만 무서운 걸 어떻게 해. 어떡해. 쟤 미미 아니야? 혹시 아직 화장실을 못 간 건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 자두야, 네가 가서 좀 데려다줘. 너도 1학년 때 화장실 무서워서 못 들어간 적 있다며. 아, 됐거든. 쟨 뭐든 혼자 하는 거 좋아해. 전부 혼자 가지겠다고 그러고. 나도 나의 화장실 지식을 나눠줄 생각 없어. 화장실에 웬 지식까지. 날 이용해서 화장실에 무사히 가서 볼일을 보고 난 후엔 예쁜 비닐 포장지는 혼자 다 가지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자두야! 언니! 엄마! 화장실 가기 힘들면 선생님한테 말하지 그랬냐? 어? 어? 그래, 자두 왔구나. 미미 네 동생 맞지? 미미가 아까 화장실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오줌을 싸는 바람에. 네? 미미 데리고 집에 좀 갔다 올래? 옷을 다 버려서 갈아입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수업 들어가 봐야 해서. 어? 올해도 역시 똑같군요. 매년 화장실로 애먹는 학생들이 있었죠 아마. 김 선생님은 수업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 예, 그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 자두가 이제 3학년이 됐다고. 동생이 적응할 때까지 네가 신경 좀 써주거라. 저기요, 교장 선생님. 그래, 뭔지 말해보거라. 아까 못 들은 척하고 가는 거 봤다고 전해주세요. 아, 저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전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오줌 싸서 쌤통이라고 전해주세요. 이 녀석들! 자매지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악수하고 화해해! 화해! 그만 두지 못해! 여보세요? 네? 교장 선생님이요? 도대체 내가 니들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그래, 둘 다 그렇게 싫으면 앞으로 서로 언니 동생 하지 마! 호적에서 누구 하나 확 봐줄 테니까. 엄마... 정말 고마워! 둘 다 종아리 걷어! 뭐야 또? 안녕, 오랜만이다. 뭐야, 무슨 볼일이야? 나 지금 기분 바닥이니까 건들지 마라. 네 동생 오줌 쌌다며? 그걸 어떻게...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
네 동생하고 내 동생 같은 반이거든. 최자도 동생 단속 잘해라. 뒷자니 네 동생이 내 동생 짝꿍을 뺏었다고 그러던데 내가 직접 찾아가 너 혼내주기 전에 알겠어. 오시라고라. 그나저나 네 동생은 아무데서나 오줌이나 싸고 다니고 어쩐다니. 아, 그러고 보니 너도 1학년 때 오줌을 쌌었지 참. 너희 엄마는 니네들 기적이라도 챙겨보내야 되겠다. 이 자차! 먼저 접겠다. 이야! 다리가. 이것들이 진... 미미야! 피해! 언니! 언니! 저 덩치는 뭐야? 우리 반 똥인데? 어? 똥이야?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오줌 쌌어. 뭣이라? 오줌 쌌대. 그럼 저 오줌 싸개가 네 동생? 오줌 싸개 아니야! 오줌 싸개 언니였어! 진짜도 두고 보자. 그만해라! 저기 미미야. 언니. 앞으로 학교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내가 같이 가줄게. 언니, 나 오줌. 길에서 싸면 안 돼. 집에 다 왔으니까 좀 기다려.